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 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에게 임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장차 이삭의 후손 오실 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예수가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의 단독장입니다. 이삭의 생애 중에서 이 단독장, 이삭만 집중적으로 나온 장은 26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구속사의 무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퇴장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그 강한 의지를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요, 이삭만의 단독적인 기사가 26장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 땅 그랄로 이전하면서 그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랄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랄과 부엘세바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그릴 이주와 이제 실수입니다. 그릴이 아니라 그랄입니다. 여러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로 또 큰 흉년이 듭니다. 이 기간을 대략으로 한 100년 정도로 잡습니다. 100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75세입니다. 근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장이 오기 때문에 100년 정도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부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이전하면은 이제 그랄로 이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깁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지금 이삭도 100년 만에 오는 큰 흉년이 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국경지대입니다. 이 그랄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중간 지역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이 네게브 사막이기 때문에 일로 이전하지 않고요, 그랄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삭이 거했던 이 지역은요, 이 산지입니다. 산지. 자,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 단과 대부분 이제 부엘세바 중심으로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즉 요단강 석쪽입니다. 이 가나안 땅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맥이죠. 산맥.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산맥을 중심으로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 이 산맥을 통해서 이쪽 지역에 우리가 말하는 습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좁지만 대부분 곡창지대가 이 서쪽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은 이 블레셋 땅 중심으로 곡창지대가 형성됐고,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부엘세바, 또 이삭에 거했던 부엘라 헤로이는요, 네게브 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흉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년 만에 대흉년이 왔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목 취급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물과 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루트. 그래서 이삭도 정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100년 만에 온 큰 흉년 앞에 이제 그랄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날로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홍수로 말미암아 범람하면 그 주변의 모든 토지를 적십니다. 그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디냐? 애굽이네, 애굽. 그래서 세계 밀 생산지 1위가 애굽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나 이 주변의 모든 유목민들은 흉년이 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유목민 입장에서는 피난처 역할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년 만에 찾아온 큰 흉년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랄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7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가 왜 무섭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진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속했던 인간들이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의 피, 번제를 통해, 즉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림으로 천하만민이 구원, 즉 복을 받을 것이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모리아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7대 언약대로 이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건 전체가 가나안 땅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즉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7대 언약의 핵심은요, 자손과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두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뭐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언제 이 복을 주겠냐고 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너 아버지와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내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죠? 이 순종이란 말은 가장 순종은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며. 그러면서 비슷한 단어를 네 번 반복합니다. 명령, 계명, 율례, 법덕.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켰다. 이 말은 내가 준 명령, 내가 준 계명, 내가 준 율례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켰다,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랄에 도착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76년 후에 그 아들 이삭도 그 선왕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말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헤브론과 부엘세바와 부엘라헤로이, 다른 말하면 네게보 사막 중심에 있는 그 땅에 가지 않고 어딥니까? 그랄에 계속 머물러 떠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가나안 땅에 깊숙한 곳도 아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점. 우리가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어정쩡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99%가 아니라 100%.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어정쩡한 지역. 그것이 그랄이거든요. 여기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랄에 거주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흉년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환경에 대한 불안과 염려겠죠.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당연히 물과 풀이 넉넉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랄에 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곡창지대입니다. 네게보 사막보다는 물이 있고 풀이 그래도 있어요. 이삭에게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이 있는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은 지금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신앙들, 이런 중간에서 갈등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이삭이 뭐랍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4장에도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따운 여인이었더라. 왜냐하면 이 블레셋 지역은 셈족입니다. 함족입니다. 함족.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셈족이에요. 다른 말하면 흑인인 백인을 볼 때는 또 다릅니다. 흑인이 백인을 볼 때는 동경과 군궁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삭은 두렵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람이 두려움에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춰버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딱 멈춰버려요.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왜요? 두려움으로 잡히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두려움밖에 안 보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일까 하여. 왜냐하면 고대 세계 여행자들이 흔히 당하는 경우처럼 이삭도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은 우리가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를 탐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며칠 전에 준 메시지인지 아니면 어제 주신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두려움에 잡히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삭은 거기에 오래 거주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뭡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질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신하와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온 세상 말로 일개 나그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지어다. 왜 그랬습니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선왕이 76년 전에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지 아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그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강하게 개입하셨거든요. 그걸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삭이 왜 이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이삭은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랄에 거주하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삭이 뜬금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엉뚱한 면이 있어요. 자, 그 땅, 이삭이 그 땅, 그 땅이라는 것은 그랄 지역입니다. 농사했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농사에 대해서 비전문가예요. 가나안 민족은 농경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문은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7대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입니다. 비전문가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 땅의 조건을 이삭은 몰라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수확과 비교해 볼 때 이삭의 농사는 파격적인 수확이었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열매였어요. 이삭의 주 직업은 유목이었습니다. 아니, 농사를 오랫동안 했던 그들보다 100배로 얻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대했다, 왕성했다, 거부됐다. 근데 이 창성이란 말은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배로 얻었는데 그것이 그 해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이 7대 언약이 이삭과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이삭과의 불신앙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부와 재산의 정도를 가축의 수로 나타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가축의 수가 급증된 겁니다. 자, 그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시기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악한 감정이 들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에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 우물이라는 것은 그 가문의 생명이거든요. 우물을 막았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뭐죠?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잘해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완성하고 백년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글 아래서 얻은 이 축복이 이삭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추방시킵니다. 공식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왕이 정식으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즉 그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자, 이 블레셋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평지에 곡창지대입니다. 골짜기로 갔다는 것은요, 이거 완전 추방을 의미합니다.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추방된 상태예요. 근데 이상하죠?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아비멜렉하고 데이빗에서 그랄 골짜기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격과 윤리와는 관계없이 약속한 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거든요. 아니, 여러분, 골짜기에서 물이 난다.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과 대립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것을 메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이란 인물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본인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격, 이삭의 인격 수준 관계없이 본인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을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7대 언약의 핵심은 자손과 땅입니다. 자손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 그랄에 갔는데 이 그랄 지역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시기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랄의 사람들과 대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골짜기로 왔습니다. 이 골짜기는 또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 누가 또 대립하는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또 대립을 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랄 골짜기에 그랄 목자들이 또 뭐라 합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래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다툼. 일방적인 다툼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것. 또 이삭의 목자들이 그 근처에 우물을 봤더니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이 말은 점점 이동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역에 갔더니 이젠 다투지 않습니다. 그곳 이름을 로봇이랍니다. 이 정도로 그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지역은 그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이삭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인생에서 그랄에 거주하는 그 삶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불안과 다툼과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100년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창대하고 완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어디입니까 장소가? 그랄이에요, 그랄. 그랄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이건 이삭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백배로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 이삭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이제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 어디로 올라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 지역, 머뭇거리는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로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로 이동합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 말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일곱 벌의 언약을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메시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거처를 세 번이나 옮겼습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할 위기 속에서 얼마나 이삭의 삶이 지쳤겠습니까? 우물로 인한 분쟁들, 잦은 이주, 심신이 지치고 불안한 상태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메시지 핵심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7대 언약을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한 행동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서? 그랄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잡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랄로 내려갔다. 성경은 뭐랍니까? 부엘세바로 올라왔다. 올라오자마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창대하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분쟁의 연속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다른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한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너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성령 충만을 얘기하지만 단순한 성령 충만이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다른 말하면 그랄의 삶, 머뭇거리는 삶, 다른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라. 그랄에 머물지 말고 부엘세바에 가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외치면서 절대언신 외치면서 우리의 삶 어떻게 해요?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다락방을 하든지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단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이 진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서 치유해주는 치유 서비스의 사명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는 상태. 이게 그랄의 인생이거든요. 그랄에 있으면서 난 은혜만 받겠다. 헌신, 또 현장, 다락방 그거 말고 나는 예원교회에서 은혜만 받겠다. 예원교회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은혜만 받겠다. 하나의 방법은 은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너가 취 현장으로 가라. 은혜를 뛰어넘어 네가 현장에서 오직 예수를 증거해라. 그랄의 삶이 아니라 부엘세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삭인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부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부엘세바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에 주시는 축복이 그랄에서 받은 복보다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알았느냐? 추방을 했던 아비멜렉이 직접, 우리가 말하면 가장 측근인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선왕이 맺었던 그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시 한번 동맹을 하자고 친히 온 거예요. 그랄이, 저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백배 축복을 주셨고 창대하고 거부하고 또 왕성했던, 그러나 그 인생은 추방을 당했거든. 아비멜렉이 볼 때 그냥 재산만 많은 그냥 한 족속이었다고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든지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이삭에게 와서 동맹관계를 맺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삭이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건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주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동맹관계를 맺자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예원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랄에서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부엘세바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이삭이 받았던 그 백년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왕성한 축복, 거부가 되는 창성한 축복,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 힘들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자 덤벼드는 그 아비멜렉과 이 주변의 백성들 거기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냥 돈 몇 푼 있고 그냥 소와 양떼가 좀 많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거부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주변국을 위협할 정도로, 아비멜렉이 볼 때는 동맹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이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이 임할 것이다. 직접 와서 동맹관계를 맺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주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도적인 현장에서의 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수락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삭의 종들이 부엘세바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거는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185세를 향수하고 죽는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죽습니다. 이 말은 그랄에 와서 부엘세바에 장막을 친 후 이후로부터, 다른 말하면 이삭의 나이 75세 이후로부터 185세 죽는 그날까지 부엘세바에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지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삭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후일에는 성읍 이름으로 부엘세바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랄의 삶이 아니라 부엘세바의 삶.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랄에서 받은 이 축복에만 연연해요.
그런데 실제 축복은 부엘세바에서 받은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엘세바에서 받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그날에서 임했던 그 복, 그러나 그 복은 불안하고 두려움의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나옵니까? 에서의 삶에서 나옵니다. 34절, 35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땅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요,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동일하게 결혼까지도 정말로 소홀히 취급한 거예요. 같은 자녀임에도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걸 성경은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런 인생을 삽니다. 헷 족속과 결혼했다는 것은 우상으로 오염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망령된 행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24장에 창세기 중에서 가장 큰 장이 24장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긴 절을 소개합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 복음이 없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에서가 헷 족속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여인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중직자인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결혼합니다. 불신자 며느리, 불신자 사위 데려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불신자는 철저히 육신적입니다. 결국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이혼율은 더 증가할 겁니다. 복음 없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야 돼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언약 교육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일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아 이런 자녀가 근심이 되지 않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명문 가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장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중간 지역에 거주했던 이 그랄 지역의 삶,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했지만 그 물질적인 축복 마음 뒤에는 여전히 전쟁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과 또 잦은 이주로 말미암아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전에는 조롱했고 전에는 추방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의 군사력과 이삭의 경제력을 보고 직접 와서 동맹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주신 축복은 그랄에서 받은 축복을 뛰어넘는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 아니라 이제는 오직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시작이 말씀과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적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24시 묵상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랄의 삶이 아니라 부엘세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